오늘은 온양온천 풍물 오일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오늘 휴장이네요. 하하, 난감하네요. 여기가 바로 오일장이 열리는 장소인데. 네, 그래서 온양온천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래요? 아유, 네. 여기 오니까 손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이쪽으로 너무 많아. 알려줘야 우리 거 뭐지? 그럼 운영자들이 한 사람 뭐 하죠? 아, 온양에 내려오니까 그 정겨운 충청도 말씨가 아, 그냥 우러나오네요. 뭐죠? 온양시장에서 저거 딴 데서도 다니시니까. 오늘 실은 오일장 왔다가 거기 안 하더라고. 네. 그러죠? 네. 여기 상인들은 여기 오늘 온양온천 네. 장날인 자고 왔는데 아,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장을 안 써요. 다음 장에도 안 써요? 거기 장에는 거기 그 촬영 좀 하려고 왔는데 어.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선지 해장국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여기 맛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선지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좋습니다. 이건 무슨 선지? 양선지? 예? 소선지? 맛있네. 양평에는 원래 양지. 그러니까 양 양선지국이다. 그래, 여기는 소라는 거죠. 네? 그런 거 같네요. 좋습니다. 맛이 우거지가 많이 들어있네. 조 뭐 했다고? 노란 게 밥도 맛있네. 시장에 오면 이런 맛으로 먹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추운 겨울엔 맞아. 아, 이게 따뜻한 복합한 것. 갈아가지고 먹으니까 좋더라고. 맞아. 맞아. 네, 의장대가 그 건배
사를 한번 얘기. 오늘 그 정형 만나가지고 온양 온천 재래시장 와가지고 따뜻한 산지 국물 먹었으니까 너무 좋고 우리 그 방송국 열심히 제가 그 보조를 마치고 저는 따라다니면서 술을 좀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